오, 좋았는데. 답답해. 답답해 미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된다. 어려워, 너무 어려워. 봐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 친한 친구들과 함께 독일어 알바룸을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독일어 알바룸의 보수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친구들 소개 먼저 할게요. 고고딩! 베를린 국내생 유스의 유진입니다. 오늘 알바룸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철학 전공한 인문대학생 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음악 전공한 예본이입니다. 드레스덴에서 미술 공부하고 있는 보물입니다. 일단은 제가 학생들한테 언제나 설명하는 알바룸 하는 방법은 목에 힘을 주면서 이걸 떨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 목을 혀로 이렇게 막고 그리고 목젖 바로 밑을 동그랗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혀끝이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되거든요. 이 혀가 어디에 닿는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르르르 이런 발음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 안쪽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혹시 이게 너무 힘드신 분은 보통 양치할 때 가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가글을 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점점 그 물의 양을 줄여서 나중에는 조금 더럽지만 침을 이용해서 가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바룸을 하기 직접 진짜 단어를 보고 알바룸을 한번 해보기 전에 먼저 그냥 소리 나는 것부터 연습을 해볼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혀끝으로 목구멍을 막고 그 목젖 바로 밑을 동그랗게 만들고 혀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혀끝은 어디에도 닿지 않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그냥 소리를 내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치, 이렇게. 공을 먼저 해보자. 오,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처음 연습할 때 그나 흐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리가 나는 이유는 그 할 때 발음은 실제로 그라고 해보면 혀 끝에가 혀 안쪽이 천장에 달락 말락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혀 끝에가 목 근처에 있는 혀가 너무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그 목젖 바로 밑에 있는 혀를 내려야 돼. 목젖 근처에 있는 혀를 내려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는 목을 막고 그 바로 앞을 내려야 돼. 그래서 내려야 돼. 그래야 그 소리가 나. 그거는 그거 너무 막았는데 뭐야? 소리가 나요. 오, 잘했어. 그치 물에서 더 삼키고. 안 될 것 같은데? 알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알이 껴있고 그 뒤에 어떤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하는 게 살짝씩 다르기 때문에 유진이가 제가 단어를 던져주면 유진이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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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이? 라디오. 오, 좋았는데.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좋아요. 가. 가. 어디가? 어디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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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오. 오, 했어, 했어. 했어. 다시요. 가디오. 오, 왜 그래? 안 정리 말지. 그 다음 거는 아 온나우트. 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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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다 진짜. 레다. 레다. 이거 복잡한 거 같아. 연습할 때는 이렇게 오버스럽게 해야지 이게 실전에 조금밖에 안 나와요. 레다. 좀만 더.
목소리 답답하죠. 답답해. 답답해 미치겠어. 레이더. 근데 알바를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알 발음에 이거 잘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그 알 발음에 들어간 모음에다 강세를 넣기 마련이고 그래도 길게하기 마련인데 어떤 도비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샤가 가디오기 하 이렇게 말하지 이샤가 가디오기 하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짧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recht schreiben, recht schreiben, recht schreiben, recht schreiben. 어려운데? 아씨. 다시. Recht schreiben. 하나씩 끊어봐. Recht. Recht. 아, 뒤에 뒤가 안 돼. Roi. 어려운데? 응.
좋아? 오. 아마한다. 우와. 그치, 그치. 우와. 맞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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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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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음 단어. 우와. 이번에 오의 음나우드라가 좀 어려워. 쥬렛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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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렌트겐. 오. 그렇지, 그렇지. 내가 생각이 왔다. 내가 어떻게. 렌트겐? 렌트겐? 될 것 같단 말이야. 렌트겐. 이런 들었어. 아니, 처음. 렌트겐. 그 다음은 다들 아는 단어. 배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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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 배고프. 배고프. 배고프 그 다음 거는 우 음나우트인데 얘도 되게 어려워. 아까 오 음나우트 어렵던 것처럼. 리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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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겐. 왜 중국인 거 아니야? 리바겐 리바겐 리바겐. 괜찮다. 괜찮은데? 브이 회복인 겐? 응. 겐? 응. 회복인. 응. 잘한다. 응. 오, 잘하는데? 이 고수가 됐는데? 응. 어, 진짜. 발이 어머! 그런데? 우리 이거 하면서 오늘 늘겠다. 이제 세 단어만 더 하면 고수야. 달려갑니다. 다음 단어는 에야, 에이. Ausreich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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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어디 봤을지. Aus, aus, 잠깐만. Ausreichend. 라이만 해봐, 라이. 라이. 오, 완전 잘하는데? 오. 나는 어리면 앞에 있어야만 되는 것 같아. 진짜? Ausreichend. 어, 이거는 Ausreichend 말고 합쳐서 Ausreichend. Ausreichend. 아우. 아우. 마음이 높네. Ausreichend. 오, Ausreichend. 오, 멋있어, 멋있어. Ausreichend. Ausreichend.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아홉 마트 우드라는 거. räu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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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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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처음부터 막 굴려고 하는 것 같아. 어, 약간 알 들어갈 때 힘을 좀 빼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 알이 길지 않아야. 프라이트. 그렇지. 프라이트. 오, 이렇게 움직여야 돼. 프라이트. 프라이트. 어, 이렇게 막. 이렇게? 프라이트. 프라이트. 오, 잘한다. Ich habe kein Freund. Ich will ein Freund. 아프게 알바름 연습을 계속 했는데 각자 알바름에 뭔가 발전이 있는 것 같은지 소감이 어떤지 한 마디씩만 들어볼게요. 저요? 솔직히 이렇게 한번 한다고 늘 것 같진 않아요.
맨날 혼자 집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포인트. 사실 정말 혼자 못하고 달인이 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유자매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뭔가 더 힘이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기로 해서 알바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다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서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저는 라면 먹지 않고 라면 먹겠습니다, 여러분. 알바름이 어렵기로 유명한데 그거를 오늘 다들 잘 따라해줘서 그리고 특히나 많이 성과를 이뤄내줘서 너무 고맙고 각자 집에서 이게 영상 보고 나서도 저는 예를 들면은 목욕할 때, 샤워할 때 그냥 그 집 주변에 뭐 예를 들면 샴푸에 써있는 뭐 하세 뭐 이런 거 이런 걸 읽으면서 계속 연습하고 했거든요. 하세 뭐 또 뭐였지? 알죠? 맞는 거? 라디오 라디오 계속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언젠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들 독일어 화이팅! 쥬스!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오마면 허허 이거 말했어. 아예 성공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외국인으로서 이 정도 하는 거다.